안녕하세요. NCJ 에듀케이터 이수진입니다. 저희 오늘 이 시간에는 똑같이 저희 요즘에 핫하게 인기 있는 저희 일명 NCJ 꽃젤, 저희 플로럴 플라워 젤로 또 아트를 함께 준비했고요. 자, 그럼 오늘의 아트 함께 시작해서 예쁘게 손에 한번 올려봐요. 짜잔! 오늘 대망의 아트. 자, NCJ 플로럴 플라워 젤, 일명 꽃젤의 F8번 함께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꽃 디자인 많이 그렸어요, 손톱에. 근데 정말 그림으로 그리는 꽃은 이렇게 정말 자연 생화만큼, 실화만큼 느낌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냥 살살 펴발라서 이렇게 안착시키는 것만으로 정말 너무 디테일한 꽃 느낌을 낼 수 있어서 재미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큐어 들어갈게요, 30초. 저희 꽃젤 데코레이션을 직접 만들어 봐야겠죠? 저희 꽃젤 F8번을 살짝 떠서 바닥에만 얇게 깔아주시면 돼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클리어. 저희 NCJ 코팅 젤로 투명도가 있기 때문에 30초 큐어링 안 하고 이 전까지는 뭐 각 큐어 10초라든가 5초만 진행하셔도 전부 터지지 않고 완벽히 큐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화이트 같이 지금 이번에 뒤에 컬러로 작업을 했을 때는 꼭 마무리 30초 큐어는 꼭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얘가 꽃 모양의 입자가 아니고요. 정말로 생화를 건조시켜서 만든 드라이 플라워가 이 안에 정말 빼곡히 들어있는 거예요. 꽃젤 파츠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하게 마블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그냥 빡빡하게 소량만 화이트 컬러 위에 베이스 젤을 덧발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큐어링 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NCJ C22번 짙은 녹색이에요. 전체적으로 두드리듯이 다 믹싱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큐어 들어갈게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두 번째 컬러를 마블하기 위해서 저희 NCJ 컬러 C31번. 얘는 약간 밝은 녹색이에요. 또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저희 NCJ 꽃젤 F07번입니다. 자연 생화가 빡빡하게 이 통젤 속에 젤과 함께 순도 높게 믹싱이 되어 있고요. 저희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짝 한 번만 볼을 떠주시면 돼요. 뒷부분에 자연스럽게 플로럴 플라워 젤 꽃들이 믹싱될 수 있게 해주시고 조금 밑에 부분에도 살짝 얹어주세요. 이제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이번에 사용할 스티커는 저희 NCJ 16번 스티커예요. 여기까지 준비가 되었으면 저희 NCJ 탑젤 바로 이용해서 전체 바탕 디자인의 마무리를 할게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막대 파츠를 만들어서 세트 느낌을 주겠습니다. 이때 꽃을 조금 적게 뜨시는 게 좋아요. 꽃젤 파츠에는 꽃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너무 빡빡해서 꽃 느낌이 의외로 더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꽃양을 적게 피해서 떠주시면 좋겠습니다.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글루를 사용해서 밑에 붙이게 되면 액티베이터 쏠 때 백화현상이라든가 약간 뿌연 현상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아예 없애기 위해서 코팅젤을 이용해서 붙일게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프렌치를 넣을 건데요. 위아래로 프렌치를 넣고 가운데만 투명감을 줘서 비울게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NCJ 스티커 12번과 24번이에요. F11번이에요. 화이트랑 핑크 계열의 플라워들이 가득 믹싱되어 있는데요. 좀 여성여성스럽게 플라워를 살짝 올려줄게요. 이렇게 돼서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이렇게 저희 플라워까지 살짝 발라주신다면은 벌써 저희 NCJ 탑젤로 마무리 단계를 준비하시면 돼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그대로 32번 꽃 느낌이고요. 여기 줄기 모양이 같이 스티커 안에 들어가 있어요. F12번 레드 느낌과 믹싱이 되어 있어요. 혼합된 꽃젤인데 메인이 레드 느낌이 나고요. 윗부분에 먼저 볼을 내려놓고 그라데이션 하듯이 살살살 위에부터 젤을 끌어내려 주시면 돼요. 전체 풀코트 됐고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탑젤을 발라주세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파츠 몰드를 준비했고요. 저희 F12번으로 세트가 될 파츠도 하나 같이 제작을 할게요. C20번 블랙 컬러로 윗부분에 띠를 도톰하게 그려줄게요. 핀셋을 이용해서 가장 얇은 라인을 먼저 커팅해서 붙일게요. 이렇게 탑젤로 꼼꼼히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원하시는 부위에 저희가 데코레이션 부분에 먼저 코팅젤을 놓아주세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NCA 베이스를 이용해서 살짝 얇은 막을 형성해 주세요. 큐어하지 않았던 베이스젤이 자연스럽게 자체 막을 해줘요. 큐어링 들어갈게요. 베이스젤을 얇게 발라주시고요. 자체붓 이용해서 전체 한번 막아줄게요. F08번, 저는 F08번 꽃에 이렇게 두세 가지가 믹싱되어 있는 뭐 파랑, 보라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플라워 꽃을 준비했고요. F08번이에요. 그냥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저는 아까 바탕 작업 준비한 팁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자기 자리를 잡아주신 후에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보시면 이렇게 젤 속에 예쁜 꽃잎이 가득 들어있어요. 저희 디프렌치 부분에 라인의 정량을 떠서 예쁘게 그냥 쓱쓱 끌어내리면서 톡톡톡 쳐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베이스가 각자 꽃잎의 컬러에 맞게 약간의 투명감부터 우유빛까지 같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두껍게 바르시지 않아도 충분히 이 아이가 거의 셀프 레벨링이 스스로 돼요. 두드려 놓고 아까 옆에 두었던 아이와 함께 전체 30초 큐어링 들어갈게요. 일단은 디프렌치 라인을 사용할 라인, 실버 라인 진행해 볼게요. 바로 훈민정음 스티커 진행해서 저는 좀 느낌을 살릴 수 있게 화이트 스티커를 사용하겠습니다. 디프렌치와 어울리게 끝라인에 얇은 프렌치 하나를 더 넣을게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두 개의 팀 모두 탑젤을 발랐으면 한 번에 큐어 들어갈게요. 이렇게 떨궈 놓은 C16번 겨자색 컬러를 살짝 끝에 묻혀주세요. 그리고 그냥 쓱쓱 두 줄만, 하나는 길게 하나는 짧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F9번을 가지고 살짝 떠주시면 돼요. 얘는 약간 통통하게 코팅젤 없이 입체적인 느낌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재밌어요. 사용할수록 아마 되게 흥미로울 거예요. 그 남은 잔여랑 살짝만 묻혀가지고 옆에 흐트러지는 꽃잎 같이 쓱쓱 펴발라서 펼쳐주셔도 좋아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원코트 큐어링이 됐고요. C01 화이트 컬러로 다시 전체 풀코트, 투코트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는 큐어링하지 않은 상태로 준비할게요. 전체 꼼꼼히 투코트 발라주시고요. C18번 흑장미 같은 컬러예요. 레드인데 약간 검붉은 레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간 스펀지로 끝부분에 톡톡 찍어서 스펀지가 마블같이 믹싱하면서 저희 플라워 젤과 비슷한 느낌의 꽃 느낌을 뽀글뽀글 내줄 거예요. 윗부분에만 제가 약간 사선같이 이렇게 윗라인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플라워 파츠를 만들기 위해 저희 NCJ 플라워 젤을 다시 사용을 할게요. 30초 켜 들어갈게요. 맑게 투명감 있는 파츠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NCJ 코팅 젤을 같이 혼합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채워주셨으면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NCJ 탑젤은 미경화 남지 않기 때문에 큐어링 후에 바로 완성인 거 아시죠? 큐어한 후 데코레이션 바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이렇게 저희가 만든 플라워 파츠까지 준비를 하고 데코레이션을 진행할게요. 정말 간단하죠? 오늘의 아트가 벌써 끝났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NCJ 꽃젤 같은 경우는 자연 생화가 젤 속에 그대로 풍덩 빠져 있답니다. 전체 셀프 레벨링이 돼서 오버레이 작업이 필요 없고요. 또 NCJ 꽃젤을 사용하시면 아마 이렇게 파츠물들 이용해서 파츠라든가 입체 디자인도 너무 천연스럽고 예쁘지만 그냥 뭐 전체 풀컬러링 위에 꽃젤만 살짝 가미하거나 다시 한번 풀컬러 함으로써 정말 풀컬러만 했는데도 디자인이 드라마틱하게 연출되는 그런 사용으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트 갖고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